다음 책에 보세요. 1번. 1번은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잘못된 거.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왜 틀렸죠? 5억이잖아. 5억. 종합은 5억. 그죠? 그 틀렸다. 2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죠? 3번. 별장은 제외예요. 그죠? 3번. 종부세 과세 대상 인 것 그랬죠. 인 것 몇 번? 5번이잖아. 1번은 별장은 아니죠. 그죠? 2번 보면은, 예, 여기 비영리 사업자 가지고 이거는 뭐죠? 분리. 분리과세니까 제외. 상업용 건축물 아니죠. 건물은 제외. 공장 건물도 아니죠.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은 건 무허가잖아.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뭐죠? 나대지. 나대지. 그 종합이잖아. 종합. 그죠? 6번. 아니죠. 예, 4번. 종부세 납세 모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었습니다. 이건 몇 번이죠? 예, 1번.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5억을 초과하는 종합 합산 세금 내야죠. 3번, 예, 국내 소지, 그죠. 대상 토지 80억 넘으면 세금 내야 되죠. 4번을 한번 보세요. 아까 법인 나왔네. 법인은 법인별 한다 그랬잖아. 법인별로. 그죠? 법인별. 모회사 따로. 자회사 따로. 6억까지는 세금, 6억 초과되어야 되잖아. 6억까지는 세금 안 내죠. 4억도 물론 세금 안 내죠. 그럼 4번은 납세 의무가 없다. 낼 수는 없잖아. 그죠? 6억 초과되어야 되는데, 6억 초과 안 됐잖아. 그죠? 4번 답이다. 알겠죠? 5번은 종합합산으로서 5억 초과하는 자 납세 세금 내야 되고. 그죠? 다음 5번. 1세대 1주택 단독소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물어봤습니다. 이건 몇 번? 4번? 2번? 아, 2번 한번 볼까요? 1주택자 연령별 공제, 보유형 공제 있잖아. 소유 공제 또는 거기서 또는 뭐 그건 틀린 말 알겠지. 세액 공제에 해당하면 해주는 거고, 그죠? 나이 있으면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또는 하는 말 틀린 말 알겠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해당하는 사람 그 말이겠지, 그죠? 4번도 틀리다 볼 수 없잖아, 그죠? 거기에 5년 이상은 20%, 40%, 15년 빠졌다고 50%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5번 한번 보세요. 우리 5번에 보면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그죠? 상속을 했다. 돌아가셨다. 상속을 받아서 이걸, 그죠? 이 아들이 지금 현재, 그죠? 가지고 있다,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 그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소유기간까지일까요? 아들이 받은 날로, 상속받은 연하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보유기간.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꾸 1번, 1번 가면 안 되지. 보세요. 원칙이 우리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이잖아. 그죠? 이건 알고 있죠? 그죠? 사망 이날이잖아, 이날. 상속 개시일이니까. 요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원칙. 항상 요 기간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외. 응? 예외. 알겠죠? 요 원칙과 예외인데 요걸 다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있다. 예외가 언제? 언제? 예, 요거 기억하세요. 예외가 언제? 같이 살았거나 동일 세대, 동일 세대였거나, 그죠? 동일 세대였거나 또는 우리가 세율 계산할 때,
세율 이쪽이죠. 세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2년 미만 1년 이상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기억나죠? 그죠? 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했던 기간까지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예외를 인정하고, 나머지 전부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요 날부터 한다. 그죠? 그러면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고 언제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알았죠? 보유기간은 잘못했다. 그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니고 상속인이 취득한 날. 알았죠? 6번. 부가징수에서 옳은 것 물었습니다. 몇 번이죠? 4번이잖아요. 4번. 그죠? 1번에서는 왜 틀렸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번. 신고 납부가 원칙이 아니고 보통 징수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납세의 무, 그죠? 성립일이다. 그리고 부가세는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그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징수된다 그랬습니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죠? 이번에 7번. 등록세, 7번부터 등록세는 6번까지는 종부세. 알겠죠? 그 7번부터는 이제, 7번부터 12번, 12번까지는 등록세입니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등록세다. 알겠죠? 7번. 등록세에서 털린 거 몇 번이죠? 4번. 그렇죠.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 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전까지 해야 되지. 전까지. 등록,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알았죠? 8번.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 2번. 환급 안 된다 그랬죠? 무효됐다 하더라도 등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2번 틀렸다. 그죠? 다음 9번. 갑이 1억을 융자받기 위해서 을의 부동산을 담보증했다. 그러면은 이 담보권에 대한, 그죠? 저당권자는 은행이지만은 문제를 보니까 말소 등기네. 말소 등기는 누가 내야 될까요? 을. 을. 갑은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을 부동산이니까 을이 세금 낸다. 을. 을이 납세의 무자. 10번. 등록세 과세 표준에서 틀린 거 몇 번이죠? 3번.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다음 1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찾아봐라 그랬네. 맞는 거 몇 번? 4번. 자, 다시 보기 1번 한번 보세요. 상속이 나왔네. 그죠? 상속은 아까 우리 몇 프로? 0.8. 0.8이잖아. 그게 8 맞지? 1000분의 8 맞죠? 그죠? 예, 8. 소유권 보존 등기도 8. 맞네. 어, 맞네. 2번이 맞네. 그죠? 2번이 맞잖아. 그죠? 3번은 상소 외 무상이니까 정년을 말하죠. 정년은 얼마? 1.5. 1.5지.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 그죠? 채권 금액의 0.2다. 임차권 말소. 말소 그랬잖아. 말소. 말소는 6천원이죠. 예. 틀렸다. 그죠? 12번. 등록세 신고 납부 설명에서 옳은 거 몇 번? 1번. 정답. 그죠? 부과한다 그랬죠. 그죠? 예. 신고,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 13번.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만으로 부가징수하는 거 무슨 세? 재산세.
재산세 맞죠? 어, 이것도 틀렸습니까? 지방세 그랬잖아. 그죠? 재산세. 알겠죠? 14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다. 성립 시기로 옳은 틀린 거 몇 번?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알겠죠? 여기 나온 문제 50% 이상이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50% 이상이 기출 문제고 나머지는 예상 문제 이렇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다음 이번에는 13번 납세 의무의 13번 아닙니까? 맞죠? 아 15번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몇 번? 2번 정답. 2번이잖아 그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 과세 기준에 성립하고 그 세액을 결정할 때 1번은 왜 틀려볼까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고 종료일에 성립한다. 그죠? 3번 취득세는 60일 내에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할 때 4번 등록세는 등록할 때 맞죠? 그죠? 그런데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할 때 확정. 신고. 신고할 때고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16번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 몇 번? 3번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소멸사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죠? 다음 17번 분납과 물납, 물납과 분해 모두 가능한 건 무슨 세? 재산세, 디귿 1번. 1번이죠. 다음 18번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가 아닌 거 물었습니다. 몇 번? 취득세지. 그죠? 정답. 19번. 국세자. 차례도 몇 개? 답, 일단 답은 몇 번? 2번. 다섯 개입니까?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방세 가려낼까요? 자, 차례대로 할게. 기업, 소득세는 국세.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 디귿 부가치세는 국세, 법인세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상속증여세는 국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개별소비세는 국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여섯 개. 개별 소비세 뭔가 하면 사치성 있잖아, 그죠? 물품, 세탁기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탈수되면은 사치성 물품입니다. 그런 게 소비세가 부서입니다. 개별 소비세. 전에 왜 특별 소비세 가 있었잖아. 그게 개별로 바뀌었습니다. 예. 전자제품 다 그래 본다. 보통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TV 이런 거. TV 뭐. 24인치 이상 이런 거 사치성 물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죠. 몇 개죠? 여섯 개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여섯 개. 20번.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네, 그죠? 예, 우선 징수되는 세무 어느 거? 종부세 3번. 그 틀린 거 있으면 왜 틀린지만 알마 되잖아, 그죠? 지금 혹시 뭐 실수해서 틀리지만은 다음 볼 때 왜 틀린지 알면 다음 안 틀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금방하고 금방하니까 쉽잖아, 그죠? 그것도 안 쉬워. 자, 요래 마치고 요래 이제 우리 또 요약해서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미리 조금 이런 부분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